차트는 그냥 지지 저항만 보면 돼요.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맞고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구간에 있는 거다 끄어보세요. 다 끄어보면은 뒤에 가면 이런 거다 걸린다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걸려요. 제가 새로 방금 끄었는데 뒤에도 다 걸리죠. 지지 저항만 보면 됩니다. 근데 무슨 뭐 눌림목을 찾고 무슨 뭐 세력 매집봉을 찾고 걔들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없습니다. 걔들이 무슨 수로 그걸 알아요? 걔들이 보는 차트와 제가 보는 차트가 달라요, 여러분들. 걔들도 이 거래량 뜨고 저도 이 거래량에 이 가격 뜨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지들이 무슨 수로 아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증명할 방법 없고 지들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증과 심증이 없으니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지 마. 차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리스크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차트로만 매매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 의견에 한번 반박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